SBS 붕어빵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정은표의 아들 정지웅이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전했다. 정지웅은 3일 인스타그램에서 기다리던 발표가 이제야 나왔다라며 서울대 인문대학 정시 모집에 최종 합격했음을 보여주는 합격증을 공개했다. 정지웅은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하면서 참 힘들었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모님과 주변 선생님들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혼자만의 짐을 지고 걸어온 느낌은 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. 그러면서 진짜 1년을 통째로 갈아 넣은 완벽한 올인이었는데 승리뿐 아니라 많은 것들을 챙겨가는 판이 된 것 같아서 기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라며 믿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. 정지웅의 아버지는 1990년 연극 운상각으로 데뷔해 각종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해온 배우 정은표다. 정지웅은 2019년 더 고든래퍼 3에도 출연했으며 18세 시절인 2020년 KBS 편스토랑에 출연해서는 요즘 공부가 재미없어서 많이 안 했더니 전교 10등이라며 IQ가 169라고 공개한 바 있다. 곽상아 콜론 쌍거 콕의 터프 포스트 K양